키리바시 중부 태평양의 서쪽에 있는 섬나라로 1788년 영국 해군 대령 길버트가 길버트 제도에 상륙한 뒤 영국의 식민지화가 시작되었다. 1916년 길버트 제도와 앨리스 제도가 영국에 병합되었고 1971년 모두 자치권을 얻었다. 1978년 앨리스 제도가 투발루로 분리된 후 1979년 7월 독립하였다. 1. 개관. 정식 명칭은 키리바시 공화국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북쪽 미크로네시아 중부에 위치한 길버트 제도, 라인 제도, 피닉스 제도에 있는 33개 환초가 영토이다. 격전을 치른 곳으로 유명한 이 지역은 잠시 일본군에 점령되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다시 영국령으로 귀속되었다. 미국이 핵실험 장소로 이용하던 피닉스 제도와 라인 제도는 키리바시 독립대에 완전 양도되었다. 국명은 길버트 제도의 옛 이름인 길버츠를 키리바시어로 표기한 것이다. 행정구역은 길버트, 라인, 피닉스 제도의 세 개 구역으로 되어 있다. 2. 자연. 키리바시는 중부 태평양의 적도와 날짜 변경선의 교차지점 부근에 점재하는 길버트 제도, 라인 제도, 피닉스 제도 등으로 이루어진 도서국이다. 이 해역은 태평양에서도 특히 산호초가 밀집해 있다. 길버트 제도는 두 줄로 늘어선 50개 가까운 환초이고 피닉스 제도는 12개의 환초로 구성되어 있다. 지형은 대체로 평탄하나 물토양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물의 땅이 허리케인 같은 폭풍우에 씻겨 내려간다. 열대 해양성 기후로서 기온, 습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22에서 23도씨의 고온을 이루지만 북동 무역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견디기 쉽다. 연강 수량은 3,800mm가량이나 불규칙적이어서 심한 가뭄이 계속되기도 한다. 3. 주민. 키리바시의 주민은 미크로네시아인이 9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3개의 섬 중에 20개의 섬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길버트어도 사용되어지고 있다. 종교는 천주교와 기독교인들이 많다. 4. 역사. 키리바시는 16세기 초 에스파냐인이 발견하였다고 한다. 1788년 영국 해군 대령 길버트가 길버트 제도에 상륙한 뒤 영국인에 의하여 이 지역의 식민지화가 시작되었고 1916년 길버트 제도, 앨리스 제도는 영국에 병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격전을 치른 곳으로 유명한데 종전 후 다시 영국령으로 귀속되었다. 1974년 제정된 식민지 헌법에 따라 자치정부가 창설되었다가 1979년 7월에 독립하였다. 5. 정치. 키리바시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며 내각은 대통령, 부통령, 법무장관 등 8명 이하의 각료로 구성된다. 1998년 현재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대통령은 테브로로 티토이다. 입법부는 단원제이며
41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39석은 국민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나머지는 전직 의원 1석, 바나바 대표 1석으로 선출된다. 6. 경제. 키리바시의 길보트 제도에서는 코프라와 진주조개가 특산물이며 오션섬에서는 인광석이 산출된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등을 상대로 코프라, 인광석 등을 수출하고 쌀, 석유제품, 육류, 밀가루, 설탕 등을 수입한다. 남태평양 도서 국가 중 빈곤한 나라 중에 속한다. 키리바시 정부는 앞으로의 재원으로서 코프라 및 어업 차원 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고 1998년 현재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은 일본, 미국 등의 원양어선 국가들로부터 받는 이벌료이다. 7. 사회. 키리바시는 그리스도 교도가 많고 교육 수준도 높은 편이다. 키리바시의 문화적 특징은 춤과 노래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악기는 오직 박자에만 의존하나 합창은 뛰어난 하모니를 지니고 있다. 타라와 섬의 에어나우루, 에어퍼시픽 등 국제선 항공로가 개설되어 있고 각 도서관에는 국내선 항공기가 운항된다. 군비 지출은 없다. 8. 문화. 키리바시에서는 카누 경기, 배구, 축구가 인기 있지만 고유 무인 타비트 의와 줄을 사용하여 인형을 만드는 것도 여전히 볼 수 있다. 춤을 추지 않고 한 명 또는 네 명의 목소리로 특별한 의식이 시작될 때의 읊조림 형태의 음악도 있다. 9. 대한관계. 1980년 5월에 한국과 단독 수교하였고 198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한국은 1998년 2만 달러 상당의 기자재를 공여하였다. 1998년 현재 대한수출 2천 달러, 대한수입 40만 달러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